어떤 결혼식을 원하세요? 라는 질문을 항상 하거든요. 근데 그 어떤 결혼식을 원하는지에 대한 걸 대답을 사실 잘 못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웨딧이라는 스몰 웨딩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한신 대표라고 합니다. 많이 결혼식들 가보셨겠지만 한 예식은 20분 만에 끝나고 다 같이 뷔페 내려가가지고 여러 사객들이 섞여가지고 같이 밥 먹고 그냥 집에 가는 그런 결혼식들이 너무 익숙해져 있잖아요. 그러면서도 거기에 수천만 원씩 돈을 쓰고 있고요.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사랑하고 정말 내가 아끼는 사람들만 모여서 같이 오랜 시간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에 대한 축하의 인사, 신랑 신부랑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고 싶다라는 욕구의 반영이 스몰 웨딩이 아닐까. 그런 가치를 찾는, 의미를 찾는 분들이 스몰 웨딩을 많이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사실 스몰 웨딩이라는 단어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였는데 요즘은 많은 분들이 알고 일종의 트렌드가 되었잖아요. 그런데 막상 스몰 웨딩을 준비하려고 하면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되게 막막한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저희 사이트에서는 스몰 웨딩 할 수 있는 장소, 그 다음에 스몰 웨딩을 하기 위해 필요한 업체들, 예를 들어서 뭐 사진, 드레스, 메이크업, 뭐 한복, 그 등등등등 모든 것들을 한 사이트에서 예약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결혼 준비라고 하면 그냥 스드면 어떻게 해야 되지? 웨딩 박람회를 가야 되나? 혼수는 어떻게 하지? 집은 어떻게 알아보지? 라는 그 현실적인 고민들을 먼저 하게 되는데 그 고민들을 하기 이전에 좀 성공적인 결혼 준비 그리고 성공적인 결혼 생활이라는 거에 뭐 저 나름대로 느꼈던 바 중에 가장 큰 거는 우리는 어떤 결혼식을 하고 싶고 결혼해서 어떤 삶을 살고 싶고 너와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좀 서로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된다 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조금 더 결혼식이 다양해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. 꼭 한 가지 형태의 결혼식이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컨셉으로 자기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의 결혼식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고요. 저희 웨딧도 그거에 발맞춰서 좀 다양한 결혼식, 그 다음에 좀 더 다양한 결혼 문화를 만들 수 있는, 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좀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